하면 섬에 가서 이틀, 3일, 어떨 때는 일주일까지 갇히게 되기 때문에 섬이란 곳에 나를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농사철에는 저희들이 가서 농사를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좋아요. 정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. 도서 지역을 조사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그 지역 이제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섬 지역 주민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하는 조사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방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행사를 항상 하는데요. 이런 곡식들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원산도에 이런 관리들이 파견이 되고 네 차례 다 만들어오시고 네, 본인들 이쪽을 곧 대입하는 데 어떤 논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관리들의 일기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곡식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들을 게 굉장히 많아요. 원산도 대해서 다 연구하고 서신 말씀을 전부 다 거기서 낭독하는데 보니까 다 들을만하고 그 공감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으네요. 정말 아늑하고 잘 보이고 뭐 경부에 대해서 네, 당산에 당산 위치고 당산에 여기 보면 이 콘크리트 건물이 제일 모시던 자리입니다, 지금. 자리 위에 지금 지붕 부분이 다 날아가고 약간 허물어져서 지금 약간 폐허되고 있는 과정이죠. 풍어나 안녕. 바다에 나가서 무사고를 비는 게 가장 주 목적이죠. 여기, 여기나 찍고 저 찍고. 네. 또 요, 한번 둘레 한번 재봐. 네, 갈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열량이 다 뜯어서 죽어서 갈 수 있습니다. 이건 또 누구 저 강남 사람 계속 봤으니까. 어? 포대마 아마 앞부분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게. 말 차였어요 말. 갑자기 네. 여기서 못 일어나요. 여기다 해 여기. 네. 찍고. 그러니까 네. 아, 민속학자 오시니까 바로 말도 튀어나옵니다요. 흙으로 빚어 만든 말 인형을 이제 신으로 모셨다라는 전승을 저희가 전에 들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실제로 흙으로 빚어 만든 이제 말 모양의 인형 이제 반토막 정도를 지금 발견했습니다. 아마 이제 옛날에 여기서 신으로 모시던 그 말 인형이 아니었을까 지금 싶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인형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먼저 뭐 여쭤봐도 될까요? 예, 예. 저희가 그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고 예.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 어떻게 사시는가 그 조사하러 다니거든요. 예. 1년째 나는 83살. 지금 그 원래대로 하면은 꽤 많이 생활하시는 거 아닌가요? 많이 많으면 빨리 있는 사람들. 사실 많이 다녀서. 어려서. 그렇죠. 아무래도 정보를 얻으려면은 이제 마을 내부 정보나 혹은 이제 원산도에 대한 농경 생활 그런 정보들이 전부 다 주민들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만나고 또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저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기가 많이 힘들고요.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제 계속 연이 닿아서 또 다른 분 계속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가는데 그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기초 정보 수집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직업을 하게 되면 정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. 섬 하면 고립돼 있다 생각이 아닙니다. 거기 가면 열려 있는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. 왜? 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를 연결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꿈꾸는 게 다 이루어져요. 자기 평생을 바쳐도 아쉽지 않은 그리고 1년에 하나의 섬씨만 조사한다고 해도
몇십 곳이 못하고 우리나라 섬이 몇천 개입니다.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후회하지 않을 이 기록을 남기고 조사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을 바쳐도 후회 아닌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힘든 면이 있기는 해요.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나름 그런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자기 학문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 상식이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한테 배우는 이런 해양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살아가는 유형인 것들을 조금 많이 습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좋은 그런 직업 같습니다. 이 조사가 연구자들만의 조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양 문화를 마을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마을 주민들이 그 해양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